지난달 30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노선의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광역버스로 1시간 넘게 걸리던 구간을 20분으로 단축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연결해서 GTX 개통 효과와 앞으로 계획 짚어봅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GTX A노선 개통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주말에 첫 운행 시작하다 보니까 출근길 시민들이 GTX 이용한 건 사실상 어제부터였는데요. 차관님도 이제 현장 점검 다녀오셨을 텐데 이용객 얼마나 됐는지 출근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용객 현황과 반응 어땠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개통한 이후 어제까지 3일 동안 약 4만 명이 GTX를 이용하셨습니다. 예, 개통 초기임에도 시민들께서 GTX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의 승객들도 많았습니다. 3일간 현장에서 직접 이용객의 그 소감을 들어보니 대체로 GTX의 빠른 속도와 편의성에 만족하시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버스로 약 80분이 걸렸는데 네. GTX를 타본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해주셨고요. 또 열차 내부도 공간이나 좌석이 넓어서 또 바닥에 카펫도 설치되어 있어서 쾌적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GTX가 기존의 수도권 지하철이나 SRT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단 GTX는 지하철보다는 한 2.5배에서 한 3배까지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SRT보다는 속도가 수서에서 동탄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슷합니다만 요금이 약 60% 정도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요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4,500원 수서가에서 동탄 4,500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른 거 수도권 전철 SRT 비교해도 어쨌든 싸긴 싼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 수서 동탄 구간의 요금이 4,450원입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기본 요금이 3,200원이고 거리 요금이 있어서 10km를 초과할 때마다 5km마다 250원이 추가되는 구조인데요. 네. GTX는 여러 할인 제도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버스 전철하고 GTX는 환승이 돼서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청소년은 10%, 또 경로는 30%,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는 50% 요금이 할인되어서 교통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저렴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5월부터 시행되는 KPS를 이용하시면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때 지출 금액의 20에서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단축 시간이라든지 요금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뭐 아쉬움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선 도심 접근성이에요. 그 현재 네. GTX 수서역에서 운행 끝납니다. GTX A노선이 원래 삼성역, 서울역 거쳐서 파주까지 연결되는 건데 도심 구간 개통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GTX-A 전체 노선은 저 북쪽에 있는 파주 운정에서부터 남쪽으로 화성 동탄까지 82km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삼성역 구간 1km를 서울시가 지금 대규모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고착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전으로 지금 분리 운행이 당분간은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 수서 동탄 구간을 1단계 개통을 했고요. 연말에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단계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네. 삼성역은 최종은 28년 개통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26년, 27년에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거나 임시 개통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배차 간격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개통 초기라서 배차 간격이 넓은 건지 앞으로 좀 그게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예, 현재 GTX A 노선은 일부가 지금 개통된 사안인데요. 전체 1차 편성 20편성 중에서 이번에 6편성만 우선 투입되어서 배차 간격이 다소 좀 그런, 좀 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말에 운정 서울역 구간이 개통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열차가 14편성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SRT하고 GTX의 그 지금 공용 노선이 되는데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도 운행 계획을 좀 촘촘히 종합적으로 봐서 GTX 배차 간격을 최대한 단축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GTX B 노선도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 GTX 얘기도 나오는데요. 현재 공사 중이거나 예정된 노선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네, 지금 이제 현재는 1기 GTX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GTX B하고 C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예, 예. 특히 이제 GTX B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에서 남양주 마스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일부 구간은 작년 말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내에는, 올 상반기 내에는 전 구간을 다 착공을 해서 30년에 개통할 예정이 있습니다. GTX C는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착공식을 개최했고 28년 그런 개통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가 2기까지 모두 완공이 되면 그 교통 체증 해소한 효과요. 차관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전문기관인 그 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출퇴근 1시간은 월 114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GTX의 그 빠른 속도만큼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 출퇴근 수요도 흡수해서 교통 체증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장시간 통근으로 부족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다시 찾고 일과 삶의 균형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는 도시의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도시 간 거리를 단축시켜서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줄게 되고 또 GTX가 닿는 곳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투자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GTX 역세권으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주거 선택의 폭도 한층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GTX가 이제 이동 시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워낙 이게 깊은 지하로 다니잖아요. 그런 열차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좀 걱정도 있어요. 화재나 홍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텐데 어떤 방제 대책 적용이 됩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심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터널 정거장의 화재 등을 대비해서 방제시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특히 화재에 대비한 그 터널 내에서 배연설비, 또 침수에 대비해서는 차수판과 배수품포 등을 충분히 설치해놨고요. 네.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여객이 지상으로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대피용 수직구도 21개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터널 내 하재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해서 승객 안내 대피 방법이라든지 차량을 경유하고 구조하는 체계라든지 대신도 특성에 맞는 상황별 대응 방안과 관계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정립한 지금 매뉴얼도 꼼꼼히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관계기관들과 그 종사자 간 완벽히 숙지하고 지금 훈련도 지금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수시로 훈련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전 부분 신경 많이 쓰시네요. 최근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정책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엔 적자로 운영된 지하철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요. GTX 앞으로 재정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GTX A 같은 경우는 민자 부분이 있고 재정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그 민자 운영 사업자가 전체 구간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민자 사업자와 그 계약한 그 실시 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외 비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 이건 좀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비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이요? 네. 지금 뭐 2기 GTX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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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A 지금 현재 A 노선 ABC 노선을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예, A 노선은 남쪽으로 평택시까지, B 노선은 동쪽으로 춘천시까지, C 노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시와 남쪽으로는 천안 아산시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DEF 노선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DEF 노선은 제5차 철도망 계획 수립할 때 노선을 확정하게 됩니다. 내년 이제 6월달까지인데요. 그리고 이번 정부 내에서 이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원국 국토부 이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